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과학 기권의 특징에서 자, 오늘은 탄소 순환과 지구 온난화. 자, 탄소 C가 되겠죠? 카본. 이게 순환 막 돌아다니는 거 지구 안에서 막 돌아다닌다 이게.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돼? 너무 뜨거워지는 거. 글로벌 워밍이라 그러죠? 응? 글로벌. 글로벌 그러면 지구적인 이런 뜻이고 웜이 덥다 하냐 그지? 그래서 워밍, 더워지는 거. 가열되는 거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는 거. 지구 온난화. 사실 지구가 따뜻한 거는 나쁠 건 없는데요. 이게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밥을 먹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과식, 지나치게 먹는 거. 술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과음, 지나치게 음주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속도 내고 차가 가는 거 당연하죠. 차가 속도가 있어야 어디까지 빨리 갈수 있지. 그런데 과속, 지나친 게 문제라는 거야. 마찬가지 지금 지구 온난화가 문제되는 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 원인 중에 큰게 바로 이 탄소다. 그래서 탄소가 그 주범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범인이죠, 탄소가. 그래서 탄소를 특별히 초점을 맞춘 거야. 탄소와 지구 온난화. 자, 보자. 자, 탄소 순환. 탄소는 C라고 쓴다. 그지? 카본이라 하지. 카본. C. C. 원자량은 10이야. 12.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화학할 때 배우기도 하고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사람들도 있죠. 자, 근데 우리 생물체 몸은 전부 다 탄소가 있어야 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라 그러고요. 탄소가 있는 걸 유기물이라 그래. 여기 무기, 유기 있잖아. 자, 여기 봐봐. 유기. 유는 있다 이런데 유 있다. 그지? 기가 있다. 이 기는 기가 나무목에 이렇게 쓰든가. 이제 배틀기 이 기인데 그런 물체. 난 무기는 없다 이제 무기물은 무기물 하면 무는 없다 이런 뜻이죠. 무가 없다. 이 기가 없다. 이 기가 이제 바로 지금 탄소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저건 다 알고 있을 거야. 단백질, 그죠? 단백질.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촌, 그죠? CHON으로 돼 있어.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CHO로 돼 있죠? N이 없어. 질소가 없어. CHO.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단백질, 지방, 또 누가 있냐? 우리 몸 이루는 거. 아, 갑자기, 아,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 쌀 같은데, 우리 밥에 많이 들어있죠? 이것도 CHO로 올려있어. 자, 보면 전부 다 C가 들어있죠? C가, 탄소가 얘가 아주 붙임성이 좋은 놈이야. 그래서 탄소는 이놈 저놈하고 결합도 잘해. 그래서 이게, 원자가가 4인가? 그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봐봐. 탄소가 있잖아. 탄소 하나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는 거야. 이걸 우리가 CH4라 그러죠? 이거, 메테인. 요새는 메테인 그러고요. 옛날에는 메탄 그러죠. 메탄 가스. 그래서 우리 세대나, 한 15년, 20년 전, 지금 한 30대도 메탄이라고 많이 할걸. 요새 메테인 그러는데, 메탄. 이게 영어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우리는 메탄, 이렇게 읽는데, 메테인. 뭐, 미국식 발음으로, 그죠? CH4. 자, 요 놈도 지구 온도 올리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메테인이 너무 많아지면 이거 지구 큰일 나는 거야. 너무 올라가니까, 오버히트 되니까. 자, 그래서 생물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탄소다 이거야. 그래서 유기물, 우리 몸을 유기물이라 그랬습니다. 유기물이라 그래요.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고. 유기물. 그거 탄소가 없는 건 무기물, 돌멩이 같은 거지, 돌멩이. 돌멩이는 SiO2, 규소 이런 거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규소하고 주로 결합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 화학 거 주기율표 보면요. C가 있고 쭉 가다가 C 바로 밑에 줄에 SI 규소가 나온다. 그래서 얘하고 이루어지는 건 주로 생물체가 되고, 생물.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나 사람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규소하고 이루어지는 건 주로 무생물이라 그러죠. 무생물. 요게 바로 주로 돌멩이. 보석의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돌멩이 같은 거 있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멩이. 그게 전부 다 이게 SI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거 SiO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전기를 반만 통하는 반도체. 컴퓨터 공업이 발달하게 된 게, 컴퓨터 산업이 발달하게 된게 바로 SI 덕분이에요. 이게 실리콘이라 그러죠? SI, 규소인데 이걸 실리콘 그래. 그래서 미국에 컴퓨터 많이 하는 거기를 계곡 밸리를 써갖고 실리콘 밸리 그러죠? 컴퓨터. 그죠? 반도체들 다루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고 하여튼 컴퓨터 관련된 전자산업 관련된 그냥 IT 산업 그 모인 것을 실리콘밸리라 그러죠. 그때 실리콘이 바로 SI 규소인데요. 요놈은 주로 무생물, 요게 들은 게 무기물. 그다음에 생물은 주로 탄소가 들어있어. 유기물.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멀미 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형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 물 속에는 탄산이온이 들어있습니다. 탄소와 산소가 만난 거 있지? 탄산이온. 그래서 우리 탄산음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사이다 같은 거 꺽 하는 거 있잖아. 거기 탄산음료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직권. 직권 이제 돌멩이인데, 석회암. 자, 석회암은 CaCO3인가 그렇죠? CaCO3. 칼슘에다가 탄소 들어있지? 탄소, 그지? 탄소. 석회암이 이게 이제 종유석 같은 거, 석회동굴 있잖아. 주렁주렁주렁 천장에서 주렁주렁 종유석이 매달리고 여기서 뚝뚝 떨어져 갖고 밑에 석순들이 생기고 이거죠. 저 강원도 가면 이런 석회 동굴이 많죠. 그다음에 석탄은 주로 식물들이 죽어 갖고 만들어진 거고 석유는 주로 유공충이라고 동물 조그만 벌레들이 있어. 그런 동물들이 죽어서 껄쭉하게 된 게 석유고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오죠. 기체 상태로 가스가 나와. 이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에너지원으로 불 잘 붙죠. 그죠? 에너지원이 되는데.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자. 밑에 봐봐. 생물체 몸 속에 탄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탄소가 엄청 많이 있어. 우리 몸에. 개들이 죽어서 딱딱하게 땅 속에 식물들이 죽어서 굳은 건 바로 석탄이 되고요. 돌멩이가 됐죠. 완전히. 껄쭉하게 녹아갖고 땅속 깊은데 껄쭉껄쭉하고 모래하고 틈 사이 껄쭉껄쭉 액체가 배어있어. 그걸 이제 뽑아올리는 거죠. 요거 주로 동물들이 죽어서 이게 석유가 되죠. 육은 액체, 유, 액체 같은 천연가스. 그게 이제 또 기화해가지고, 이것도 따지게 되면 석탄, 석유가 기체화된 거로 보면 되죠. 가스가 나오죠. 불 잘 붙죠.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석탄과 석유는 땅속에 묻혀있는 사실 따지게 되면 여기 한번 봐봐. 땅 속에 생물들이 죽어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껄쭉껄쭉 있고, 요거는 이제 주로 석탄이 되겠고, 요거는 석유가 되겠고, 요건 주로 동물들이 죽어 껄쭉하게 된 거고, 요거는 식물들이 죽어서 단단하게 탄화된 거. 단단한 돌멩이처럼 돼 있어. 근데 색깔이 새까맣죠? 어떻게 보면 얘들이 시체들이야, 시체. 그렇지? 시체들을 우리가 파내가지고, 파내서 불 떼는 거야. 불 잘 붙으니까. 뭐 석탄, 석유 입장에서 어떠니 기분 안 좋지. 자기 죽은 시체를 태우니까. 한번 생각해봐. 땅 속에 사람들 많이 묻어뒀는데 그 사람 시체만 꺼내갖고 어떤 생물체가 불 뗀다고 생각해봐. 우리 인간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이 독을 방출하는 거야. 그 독을 방출한데도. 그 독이 바로 뭐냐? 여기 봐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속에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CO2. 이 석탄 석유 속에 C가 들어있다 그랬지? 태운다는 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야. 자, 우리가 불 난다는 건 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다. 산소하고 빠른 속도로 결합하면 불이 막 붙는 거고 느린 속도로 결합하면 쇠가 녹쓰는 거야. 우리 인간이 늙어가죠? 우리 늙어간 거 노화라 그러죠? 노화도 산소하고 느리게 결합하는 거야. 사람이 늙는 건 뭐 때문이다? 바로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결국은 불탄 찌꺼기처럼 돼서 결국은 쭈글쭈글해갖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산소호흡을 선택 안 하고 수소호흡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오래 살 거야 아마. 수소가 굉장히 가벼운 거기 때문에. 산소가 16이지 16. 수소는 1. 단순하게 보면 16배니까 100살 산다 그러면 1600살 그죠? 사람 수명이 단순하게 1600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기 중에 수소가 많지 않아요. 아주 코딱지만큼이야. 대부분 질소고 산소가 80%가 질소고 나머지 20%가 다 산소로 보면 돼. 산소가. 그래서 우리는 질소 호흡은 선택 안 하고 산소 호흡을 선택했어. 자, 왜? 산소는 불이 잘 붙어. 이걸 왜 마시느냐? 얘를 마셔야지 우리 뱃속에 뱃속에 보면 여기 음식물 먹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여기서 불타는 거야. 각 세포마다. 영양가들이 잘게 잘라서 세포에 보냈어. 이거 하나의 세포라 그래요, 세포. 자, 세포 속에서 받은 영양가, 요게 이제 장작이로 생각하지, 장작.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받은 산소. 그지? 그럼 성냥 딱 불 붙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불이 막 타, 세포 속에서. 그게 바로 따끈따끈한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살아 숨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이 있죠? 따뜻한 건 결국 산소와 결합해서 우리 몸의 세포세포마다 작은 불들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쓰고 남은 산소 있지? 이게 활성화 산소라 그러죠? 자. 쓰고 남은 이 산소들이
주변에 그냥 이 장작이 다 타고 없다 그래봐. 영양분이 다 타고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들을 또 태우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노화가 되는 거죠. 그 쭈글쭈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 속에 쓰고 남은 산소들이 문제야.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 산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죠. 완전히 클리어, 깨끗하게 쓰고 남은 산소들이 몸에 없도록 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거죠. 자, 이건 또 언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석탄소의 천연가스 속에 산소가, 탄소가 결국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적당히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게 문제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물에 녹는다. 즉 비가 오잖아. 그럼 빗물에 녹아서 땅으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그죠? 거기 물하고 섞었지. 거기다 약간의 설탕 먹으면 달짝지근하지. 그게 바로 사이다란 말이야. 어? 그 탄산음료죠. 탁 먹으면 캬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거. 지금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다 생각하자. 자, 나무. 그럼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만 봅시다. 자, 나뭇잎이다. 자, 나뭇잎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는데 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공기 중에 뭘 먹어? 이산화탄소를 먹고요. 뿌리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쭉쭉 빨아올린 뭐야? 물, H2O. 응? 그 다음에 햇빛을 쪼이죠. 그죠? 이게 햇빛, 빛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결국 요거야.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지? 만났는데 여기다가 빛, 햇빛을 쪼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포도당, 화학기호는 C6H12O6인데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포도당. 포도당이 뭐냐? 우리 포도 먹으면 달짝지근하잖아. 그거야 포도에 있는 당분. 바로 그거. 사탕도 마찬가지 달짝지근하죠. 이 달짝지근한 게 전부 다 에너지원이야. 이게 다 에너지래도.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에 갈 때 비상식량으로 초콜릿 사탕 준비해가죠. 만약에 조난을 당했다. 산에서 길 잃어버린 거야. 밤새워야 돼. 그때 배고프면 죽잖아. 그지? 그때 사탕. 그 다음에 또 초콜릿. 달짝지근한 거 먹는 거야. 그게 에너지원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식물 잎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깻잎도 있고 그죠? 나뭇잎 먹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깻잎도 있고 뭐 식물 많이 있잖아. 거기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 포도당, 요 탄수화물이죠. 요 따지면 탄수화물이거든.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할 때도 이게 탄소란 뜻이야. 탄소, 순원, 수소인가? 산소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탄소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수, 여기 물 숫자 같은데 탄소의 성분을 가진 것들이 환원,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물, 물은 물체다. 화학작용이 일어난 물체다.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이 탄소, 여기 이때 탄소 있잖아. 그래서 탄소, 요 놈이 물하고 이런 거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거,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 그렇죠? 영어로는 이게 단백질이 프로테인이고 탄수화물이 영어로 뭐더라?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뭇잎이 먹더라. 이 얘기야, 먹더라. 이게 광합성인데 이건 인간 같은 동물은 못하는 거야. 그죠? 동물은 못합니다. 식물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야, 광합성은. 왜 광합성이라 하느냐? 광이 바로 빛이란 뜻이고 합은 합성했다 이런 뜻이죠, 합성. 빛을 받아서 합성이 일어났다, 빛. 그래서 광합성할 때 햇빛을 안 쪼이게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탄소하고 물이 아무리 많아봐도 햇빛 안 쪼이면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물속에 라면 집어넣어봐. 거기 끓여주지 않으면 라면이 안 되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백날 불어봤자 팅팅 불기만 하지 이게 뭐 라면 안 되죠. 마찬가지 에너지, 빛이 있어야 돼. 이게 햇빛이죠. 태양에서 들어온 햇빛, 즉 태양 에너지가 결국은 포도당 사탕 속으로 들어간 거야. 탄수화물로.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따지게 되면 우리는 햇빛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에 만약 이산화탄소가 too much 너무 많아졌다, 공기 중에. 그럴 때 이산화탄소 없애는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렇죠. 나무를 심자, 나무. 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주잖아, 여기. 그죠? 광합성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리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나무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해결할 놈이 없어, 처리할 놈이 없으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너무너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게 지구온난화 현상을 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펜을 이제 파란색으로 좀 바꿔갖고 한번 해보자. 자로 조금 좀 눌러놓고 얘가 자꾸 흔들흔들해갖고 화면이 막 떨리더라. 자, 온실 효과란 거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온실이 바로 그린하우스야.
그린, 하우스, 효과는 이펙트.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발음은 완전 개떡이니까.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효과. 이게 뭐냐? 수증기, 즉 H2O죠. 이산화탄소, 즉 CO2죠. 가, 지구를 보온한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수증기, H2O, 이산화탄소, CO2가 어떤 일을 하냐?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은 통과. 땅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흡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시광선 자외선이 여기 파장이 짧거든. 그래서 단파라 그래, 이걸 보고. 짧은 파다. 그래서 단파 복사는 통과. 주로 태양에서 많이 오는 거죠. 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지구 복사라 해야 돼. 땅에서 나오니까. 적외선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길잖아. 그래서 이건 장파 복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장파 복사는 흡수한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CO2 있고 이산화탄소. 또는 물도 좋아, H2O. 자, 이런 놈들이 무슨 역할 하나 봐봐. 자, 여기 땅이야, 땅. 그럼 땅에서도 이렇게 열이 후끈후끈 나옵니다, 이렇게. 땅에서도. 그 다음에 저 위에 태양이 있어. 자, 태양 있다. 여기서도 파가 들어온다. 짧은 파. 가시광선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죠? 자, 가시광선. 얘들은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냥 보내. 통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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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는 통과를 잘 시킵니다, 애들이.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게 나오지? 이게 주로 적외선이야, 적외선. 요 위에 요거는 우리 자외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가시광선, 선호차. 태양에서 가시광선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외선, 가시광선. 이것들은 주로 통과시키고, 자, 적외선들이 올라오게 되면 얘들은 거의 다 흡수를 해버려요. 통과 안 시켜. 물론 일부는 코딱지만큼은 나가지만 대부분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공기 중이잖아. 대기가 어떻게 돼? 더워지는 거야. 더워짐. 이게 온실에서 있는 현상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시골 가면 온실 있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 자, 밖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따뜻하죠. 근데 여기서 나가는 거는 잘 못 나가게 막기 때문에 이 안이 따뜻해져. 들어온 것만큼 나가버리면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짧은 거는 많이 그냥 통과시키고 여기 긴 거는 이 안에서 적외선은 대부분 여기서 막아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 안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온실.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일이 있죠. 이걸 온실효과라 그래. 그래서 온실 속이 뜨끈뜨끈해지죠. 그죠? 똑같은 식이야 이게. 자, 그래서 결국 이 지구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이제 대기인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따뜻하게 훈훈해지죠. 이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따뜻하니까 생물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CO2나 H2O는 아주 고마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무 더워져. 너무 더워짐.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증막 들어가 봤지? 그지? 한증막에서 거기서 1년 내내 살을 알아봐. 다 죽는다. 그죠? 숨 막혀가지고. 따뜻해야 돼. 뭐든지 적당해야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더워지면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그걸 온실기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있고 CO2, 메테인, CH4, 아산화질소. 이게 N이 질소가 N이라고. 아, 아산 이거 모르겠다. 산소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 하여튼 뭐 이거 화학교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세요. 이거. 그다음 수증기 H2O. 물이죠. 이게 이제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거 가볍게 이게 수증기라 그러죠. 기체 상태의 물. 자, 이게 온실효과 대표적인 온실 기체들인데, 자,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 지수를, 자,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메탄 CH4는 21이야. 21배나 많고 아산화질소는 310배나 많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사실은 메테인이나 아산화질소가 효과가 더 크죠. 그런데 얘들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얘들에 비하면 메테인이나 아산화질소보다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든 효과가 좀 적은 편이지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한 주범이고요. 요새 와서는 이 메탄도 아주 조명이 되고 있죠. 메탄도. 그래서 습지라든지 습한데 또 늪있지. 이런 데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해? 메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지나 늪지 같은데 생물체가 죽어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생물의 죽은 시체들이 빗물에 쓸려서 거기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세균들이 분해를 하거든. 세균들도 먹고 살아야지. 세균들은 생물의 시체를 먹고 살잖아. 그럼 시체를 막 분해하면서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메탄이 발생하는 거야. 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메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 트림, 특히 소 같은 거 있지. 소가 트름할 때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 그러니까 속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또 씻고 또 씻고 하지. 그때 끄윽끄윽 할 때마다 트름이 나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소를 그렇다고 다 죽일 수도 없잖아. 이제 소 트름한다고 죽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요새는 소고기를 위해 갖고 소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개들이 막 트름으로 내는 거 그 양이 장난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게 지구 온실효과, 지구를 너무 덥게, 글로벌 워밍, 지구를 너무 지나치게 덥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했던 온실효과는 좋은 거야. 지구가 따뜻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대기가 너무 더워진 현상, 너무 더워지니까. 너무 더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 생물체들이 적응을 하기 힘들죠. 적응 못해. 적응 못한다는 건 뭐야? 심한 경우는 멸종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인간까지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그럼 멸종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까지 영향을 주니까 생물체 파괴가 되니까 생태 시스템이 다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자 그거죠. 자, 그래서 온난화 결과 한번 보자. 지구가 너무 더워지니까 홍수가 납니다. 왜? 너무 더우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기 지구 표면에 70%가 바다인데 거기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더우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럼 얘들이 하늘에 구름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 육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비를 뿌려버리죠. 쫙 뿌리는데 평소보다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나요.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집중으로 가면 다른 쪽은 또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홍수와 가뭄은 인간 세상에 이때까지 있었어. 항상 있었지만 대홍수, 대가뭄. 평소보다 아주 큰 홍수와 큰 가뭄이 난다 그 얘기야. 그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또 낮은 곳은 어떻게 돼? 침수가 일어나. 지금 내가 여기 빠뜨렸는데 빙하가 녹아. 자, 지구가 너무 더우니까 북극, 남극. 그죠? 빙산도 녹고 그다음에 높은 산에 하얀 눈 덮인 빙하들이 다 녹아. 자, 녹으니까 어떻게 돼? 해수면이 상승하지? 바다 쪽으로 올라가니까, 아, 바다 쪽으로 물들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물의 표면이 높아지는 거야. 어? 바닷면이 여기만 있었는데, 여기 옛날에는. 근데 바다 표면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 밀려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낮은 지대가 침수가 일어나. 자, 낮은 곳이 침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여기 농작물 하는 평야들이죠? 자, 평야들이 침수가 일어나니까 농사 짓는데 농작물 작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그죠? 자, 식량이 부족하면 그 연쇄효과를 어떻게 돼? 그렇죠. 각 나라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라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인원수가 상당히 줄게 되겠죠. 서로 죽여버리니까. 어? 지금 10명밖에 먹을 게 없는데 인간이 500명 있다 그래봐. 그럼 490명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10명이 살려면 마찬가지야. 식량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식량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줄어야 돼. 가장 빠른 속도로 인간이 줄어가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생물이 멸종되기도 하고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수자원이 고갈, 이거는 물이 부족하다 이 얘기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볼 때는 평야 침수에 식량 부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특히 탄소 있지. 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석탄석이 너무 쓰는 거, 그죠? 이거 하자. 이거 이제 감소시키자. 이거 규제하자. 그래가지고 파리 협약도 하고 뭐 전부 그러는 거 아니야. 탄소에다 세금을 붙이자. 그랬더니 미국의 그 저 도널드 트럼프 있지, 그 대통령. 약간 또라이 끼가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을 엄청 먹고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요. 그 사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바로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지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야. 그냥 마구, 탄소가 먹으면 마구 배출해도 아무 일이 없다. 태양이 더 뜨거워져갖고 지구가 더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지지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긴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응? 그렇지가 않은 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많아지고 있어.
지구 온도도 같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이게 수십 년 이상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응? 시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점 많아져, 톱니처럼 계속 이러면서 오락내락, 응? 여름겨울, 여름겨울 하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아주 큰 주범이거든.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그 이산화탄소, 그제? 줄이는 그 협약에 차 있는 미국은 탈퇴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탈퇴했지, 그래가지고, 그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반발이 아주 심하죠? 응? 그러니까 지구를 미국이 배출하는 양이 제일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자기 안 한다고 나자빠진 거야. 응? 돈 내기 싫다는 거야, 쉬운 얘기로. 아니 돈이 중요한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인간들이 잘못하면 전멸하고 이제 전 세계로 전쟁도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큰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그냥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그릇이 아니고 그냥 저기 어디 조그만 그냥 회사나 운영하면 딱 맞을 사람이 지금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그지? 가장 영향이 큰 나라 대통령이 돼갖고 개판 치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말이 많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계속 대통령을 수행시켜야 될 것이냐, 저거 쫓아내야 될 것이냐, 말이 많은데, 트럼프가 지금처럼 계속 나가면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미국 사람들에게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만 있진 않겠죠. 미국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세대에 밀어닥치는 거야. 그래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 자, 나무를 심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탄소를 쓰는데 탄소에 세금을 붙이는 거죠. 탄소세. 탄소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돈을 자꾸 붙이면 사람들이 겁나갖고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조금씩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 같은 거 트림을 방지하는데, 아, 소가 트림하는 걸 방지는 할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러니까 소가 되도록이면 트림을 적게 할 수 있는, 소가 트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먹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소의 트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고, 그죠?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탄소 순환과 지구 온난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거 아니야. 요거 아까 요거 있지. 요 온실효과 요거 잘 기억해 주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제? 그다음에 또 온실 기체 있지? 이산화탄소, 메탄, 메테인, 아사질소, 수증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구가 따뜻해지는 온실효과는 좋지만 너무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 글로벌 워밍은 큰 문제다. 이거를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거고요. 막지 못하면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시험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